하던 일은 내일 마저 하시지요. 일은 미루는 맛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적이라 용상이 바늘방석이요. 왜 바늘방석에 앉아 계십니까? 가시죠. 소첩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내 부인 덕분에 삽니다. 유연히 동의와 동맹을 맺는다옵니다. 뭐라?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우리 서해를 공격해온다면 필패겠지. 되돌릴 방법이 있을 겁니다. 동의는 등 돌린 형제요, 유연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니 이럴 땐 차라리 남이 낫겠지. 서위의 이웃나라 유연은 유목민족이 중국을 침략해 세운 나라였다. 와라. 누가 왔다고? 먼저 가니까. 유연의 군주 이나계를 찾아온 뜻밖의 방문객은 바로 원보거였다. 배포가 대단하구만. 서위의 황제가 감히 유연의 황궁에 찾아들다니.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목숨까지 걸고 여긴 왜 온 것이오? 동의 대신 우리 서위와 동맹을 맺어주십시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 원보거가 서위로 돌아왔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폐하.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죠.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원보고의 귀국길에 한 여인이 동행했던 것인데. 알죠. 압니다. 근데 왜 괜찮은 척을 하죠? 지아비가 혼인을 했는데. 동맹을 맺기 위해 떠났던 원보거가 혼인을 해서 돌아왔다니 유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